여기 기술 수준이 빵인가 보다. 아 그러네. 아 알겠네. 아 이거였네 이거. 아무개나 다니고 왔습니다. 아 이게 여 이쪽에 기술 수준이 거의 제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까지 올라가지 상류층들이 여기서 일하는 건데 어 교육 수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적자 괜찮아요. 적자 괜찮아. 우리 버틸 수 있어요. 적자 많은 안 넘어가게 할게요. 세금 조금씩만 높이자. 미안하지만. 그렇지. 됐어. 여기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왜 2200 정도 나오지? 아 교육은 고등학교도 다 합쳐서 나와요? 네. 아 전문대는 중산층? 아 그렇구나. 됐어 형 그만. 어 머리 아파. 사업이 대박이래. 이 기술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공원 지어주면 기술 레벨 안 올라가요? 그건 절대 아닌가? 무조건 대학 지어야 되나? 상류층 이럴 자리가 없죠. 상류층 전용 공장을 이쪽에다 마련해야겠어요. 연기가 좀 가겠지만 처음엔 연기가 좀 있겠지만 나중엔 연기가 안 갈 거예요. 왜냐면 첨단 산업 공장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그러기 위해선 대학도 지어야 돼. 여기다가 이제 내일은 이 도시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어떻게 살릴 거냐면 요 부지에다 공장 부지를 조금만 질 거고요. 그것을 첨단 기술 공장으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대학도 지을 거고 종합대학 지을 자리는 여기 충분히 있을 거예요. 종합대학은 여기다 짓습니다. 종합대학을 지어야지만 여기 충분히 짓죠? 그죠? 여기다 충분히. 야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소각로를 하나 더 늘려줘야 되나? 어 대학 진짜 커요. 네 대학 진짜 커. 대학 여기다 만들면 돼. 여기다 공장을 만들자 차라리. 여기다 상류층 공장을 만들고 여기다가 대학을 짓자. 이 부지에다가 대학 부지로 길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그렇지? 여기다 대학을 이렇게 짓자. 충분해 충분해. 아까 세금을 올려서 인구수가 줄어든 거예요. 어 그 교육 쭉쭉 올라가는 거 봐. 야 교육열 쭉쭉 올라간다. 첨단 공장은 이쪽에다가 여기다 첨단 공장. 내일 그렇게 할 거죠? 시청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아 그러네. 근데 난 더 짓지 않겠어요. 이거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맡겨야 돼. 내가 이거 더 졌다가는 우리 저거 윤용비 너무 놀아가. 하루누리님 고맙습니다. 러시아어 괜찮아. 러시아어 좀 생겨도 돼. UFO도 있고요. 용가리도 있고 자연재해가 되게 많아요. 대형 불도마뱀도 한번 보여줄까요? 보여주고 싶은데 어. 나중에 마지막 날 보여줄게요. 아직 이 도시는 버리고 싶지 않거든요. 자동 세이브 시스템이라서. 됐어. 아 재밌다. 심시티 5. 아 아름 뿌듯하다. 아 뿌듯해.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용가리는 쓰레기 먹고선 돌아가요. 대형 소방서 지으면 움직이 안 돼. 비즈비가 안 됩니다. 룩스르 고급 아파트. 어, 야 갑자기 9만 명이 됐다. 도시가 확 늘었죠. 이것은 상류층이 많았다는 뜻인 거 아닌데? 상류층이 많아지지 않았는데? 서민층이 많아졌다. 폭동은 없을 거예요, 아마. 학술제가 뭐야? 학술제가 없어. 확장팩에 나오는 거야?
야 몰라 오늘 종합대까지 지는다. 가자. 대학만이 살 길이다. 고! 좋아. 연구 프로젝트 뭘로 갈까요? 뭐가 좋을까요? 원자로. 네, 원자로. 그리고 원자력 하나면 끝이지 진짜. 2세대 열 원자로. 돈 있어야 돼. 돈 모자라. 돈 모자르고. 원자로 터지면 진짜 그 도시는 부활 불가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부 가자. 과학부. 과학부로 갑니다. 네, 과학부 보고 간판 짓고요. 기숙사. 과학부는 왜 승인 안 됐지? 아, 하루에 더 많은. 아, 대학생들을 많이 일단 교육시켜야 돼요. 됐어. 교육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지을 수 있네요. 업그레이드 하면. 유정 옆에 기숙사 얼마나 좋아요. 같이 이제 일을. 기술 수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 기술 수준 올라가고 있어. 여기다가 빠르게 공장지대를 건설한다. 첨단과학공장으로 거듭나길. 아, 재활용센터가 진짜 돈 진짜 많이 버는데. 이게 재활용센터가 대박이에요. 알루미늄 만들어서 팔면은 돈이 그냥 계속 나와. 친환경 석유발전기도 괜찮겠다. 우리는 굳이 원자로 안 가고 이거 가도 되겠다. 석유가 많으니까 친환경 석유발전기 하는 게 훨씬 좋겠는데? 72,000원밖에 안 하고? 지금 많이 밀리죠? 아, 옆도시에서 지금 옆도시 놈들이. 야, 옆도시 놈들아! 그만하라! 아무리 시청자지만 이거 지금 우리 도시로 지금 여기. 우리 도시로 그만 좀 밀고 들어오라고! 저리가! 저리 비키라고! 이놈들 왜 지금 자꾸 우리 도시가 살기 좋으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다 우리. 여기 돌을 막히게 하고 있어. 아 이거 봐, 옆도시에서 지금 밀고 들어오는 거 봐요 지금. 지금 일자리가 우리한테밖에 없어서 그래. 지금 다 우리 쪽으로 지금 들어와서 일하고 있어. 아 적자 만원 넘어갔다. 큰일 났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건 있을 수, 흔히 있는 일이죠. 이거 봐, 대박이다. 기술 레벨짜리 올라가는 그런 공장이 지어지네. 와, 아 대학 옆에 있으니까 딱 벌써 뭔가 딱 틀리죠? 첨단 과학 건물들이. 첨단 기술 공장들이 생긴 거야. 네. 대학 앞으로 업그레이드. 아 역시 대학이 답이었구나. 여기다가도 전차가 있는 대로 전차를 이용해서 역을 만들어줘야겠어. 대학 앞에 애들이 학교를 전차 타고 갈 수 있게 됐어. 여기도 전차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다. 업그레이드. 공장에 전차를 타고 출동할 수 있게. 아, 출근할 수 있게. 이쪽은 안 해도 되겠다. 전차 이렇게 됐어. 이거 봐. 이제 교통체증 쭉 풀립니다. 쭉 풀려요. 전차를 좀 더 늘려줘야겠다. 그죠? 와. 됐어. 해피대 입구역. 다음 정차역은 해피대학교 입구역. 해피대학교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곳은 왼쪽입니다. 10만 명 달성된 거. 나 10만 명 넘어갔어. 그렇죠. 대두성한 이미드. 여러분 대두성한 유튜브를 더 쉽게 볼 수 있는 대두성한 이미드 10만 명이 넘어야지 여러분들한테 플스를 줄 텐데. 큰일 났죠. 여기다 공장 좀 더 지을까? 첨단 공장인데. 첨단 공장 좀 지어주자. 업그레이드. 대박. 뭐하지? 원자로 해요? 과학부 지어요? 당뇨증 땅값도 올라가는구나. 공항으로 가죠, 공항으로. 네. 공항이 날 것 같아요. 원자력 지어봤자 위험만 해.
오, 네, 석유로 가죠. 남는 석유들 다 저걸로 씁시다. 뭔가 대학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할 수 있어. 친환경 석유 발전기 72,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죠. 경찰 된다고? 아, 경찰. 경찰 좀 늘려줘야지. 경찰차를 좀 늘려줘야겠어요.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어. 어허. 조심조심. 살인자가 탈출했다고? 위험이요. 감옥은 충분해요. 감옥은 충분해요. 네.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돈 들어옵니다. 자, 석유를 좀 판매할까요? 석유 좀 판매해. 수출. 여기 가득 차있다. 대박이네, 이거. 플라스틱. 이걸 판매를 안 하고 있었네. 아, 이걸 안 하고 있었네,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수출. 대박이네. 석유는 여기 저장해놔. 네. 석유 좀 팔고, 플라스틱만 팔아도 충분해요. 석유 안 팔아도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거 지우면 되겠다. 이거 여기다 좀 더. 석유 저장 시설을 좀 더 늘려준 다음에, 저건 몇 개 지워도 되겠다. 이거 만 배럴이나 저장할 수 있거든요. 어서오세요. 돈 들어옵니다, 이제. 또 업그레이드 뭔가? 어허! 드디어 시장 반전! 저의 해 드디어! 제가 살 곳이 생겼네요. 지금까지 좁아 터진 곳에서 살다가, 이거 돈 들어오는 거 봐. 대박이야. 당일 식탁값을 빡빡 올려줄 시장 관저. 중간에 부대 시설도 많기 때문에, 적절한 데 지어야 되는데. 대학 옆에다 딱 지을까요? 이걸 지워. 이제 없어도 돼, 이거. 없어도 되고. 시장 관저를 여기다 지어주면 완벽. 빨리 독수리상 짓고 싶다. 시장 동상. 빨리 이것도 짓고. 순환 분수대 이것이 있으면 시민들을 초대해서 이곳에서 분수대를 보면서 즐겁게 떠들 수 있겠지. 시장의 BBQ 파티요. 그렇죠. 우리 시민분들을 초대해서 여기서 같이 BBQ 파티를 벌이는 거야. 빨리 짓고 싶군요. 게스트하우스도요. 영화배우들을 초대할 수 있죠. 영화배우들의 멋진 시장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한다는 거. 보안 검색대도 있어야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세금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발코니. 그렇죠. 시장이 맨날 국정을 위해 힘쓰다가 집에 돌아와서 잠깐의 쉴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스포츠카 차고. 그렇죠.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자동차는 중요하지 않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저의 빠른 행동력을 원해서 스포츠카 차고 정도는 필요하죠. 네, 이거에 확장동. 그렇지. 우리 집 식구가 많기 때문에 확장이 필요해. 리무진 차고. 그렇습니다. 뭔가 격식 있게 상대국, 다른 나라의 지배층들과 만날 때, 권력층들과 만날 때 리무진을 타고 가야 되니까요. 온실. 여기서 다양한 식물들을 기를 수 있겠죠. 상추 따위는 여기서 키울 수 있어요. 테니스장 꼭 필요합니다. 테니스장. 저의 운동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테니스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쿤시네코닝 123개 같은데. 세쿤시네코닝 수영장. 그렇죠. 있어야죠. 심폐기능 활성화. 전망탑. 이곳에서 별들을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파티도. 그렇죠. 파티 중요합니다. 인맥관리가 최선이니까요. 아무래도 선거에 나가려면 인맥관리. 심콥터 헬기장이죠. 저건 꼭 필요합니다. 헬기 타고서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요. 아주 좋다. 굿굿굿. 땅값 좋네요. 시장. 얘 심시티 지장 되면 아주 좋네요. 그렇지. 누가 교통부도 만들었네. 대박. 시외버스 터미널도 만들 수 있겠다. 이거 배로 이렇게 수출하는구나. 야, 뭐야. 석유는 수출하면 안 돼. 석유는 수출하지 마. 돈 언제 이렇게 39만원이 됐어요? 대박이다. 이제 됐어. 석유 팔지 마. 석유 저장해. 여기 무역기지인지 없어도 될것 같은데요? 그죠? 이 무역기지인지 필요 없을 것 같아.
세금 좀 낮춰줄까? 우리 서민분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서민분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 나라가 또 버틸 수 있었어. 아, 플라스틱 공장 추가로 더 짓자고? 아, 그렇지. 플라스틱 공장을 추가로 더 지면 좋겠다. 네. 이쪽에 교통체증이 굉장한데? 자,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대구 여경님 고마워요. 소방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이 많이 붐비네. 대로들 좀 바꿔줘야겠다. 됐어. 아, 전자제품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 저기가 없어. 전자제품을 하려면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응용산업 건물 5개 갖기. 현재까지 3개. 이게 응용산업 건물인 것 같거든요? 맞죠? 이게 지금 응용산업 건물이야. 2개가 더 만들어줘야 돼. 2개가 더 있으면, 저걸 이제 이 프로세서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짓는 게 낫겠다. 플라스틱 공장보다. 여기다 공장을 좀 더 지어야 되는데, 대학 옆에다가. 이쪽에다 넣어놔. 주차 겸용 정류장. 공원. 서민공원. 됐어. 시청.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호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분쇄를 하나 지어요, 분쇄. 분쇄 진짜. 아유, 신난다. 아유, 멋있다. 와, 분수대. 쭉쭉쭉쭉쭉. 쭉쭉쭉쭉. 적자 괜찮아, 적자는. 적자 신경 쓰지 마세요. 적자 신경 쓰지 마세요. 뭐야, 이 건물은 왜 기술력이 딸리는 건물이지? 이상하네. 왜 여기 기술력이 딸리지? 이쪽은 기술력이 되는데. 아, 모르겠다. 자, 여러분들 우측 안에 추천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살짝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하시기 귀찮으시겠지만 살짝만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 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다른 도시 한번 가볼까요? 슬슬 이 도시 한번. 여기 좀 뭔가 좀 밝아졌는데? 썬더리지. 아돌림의 썬더리지로 한번 가보죠. 어디 봅시다. 자, 크리닝 와요. 에이, 밖에서는 좀 화려해 보였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뭐 그냥 겉만 화려한 사람이군요. 속은 뭐 별거 없네요. 우리도 옛날에 다 이랬어. 이게 낮은 건물도 올라가고 이거 거리가 마치 60년대 미국같이 이런 거 타고 다니고 그랬지. 우리도 자동차 이런 거 타고 다녔어요. 포니 이런 거. 포니 스텔라. 네, 아유, 뭐 이게 왜 도시 같아요. 큰애 빠졌구만. 뭐가 쾌적해. 아니, 쾌적으로 따지면 우리 도시가 좀 낫지. 이거 봐요. 중간에 이렇게 광물광산이 들어가 있는데도 쾌적해요? 어? 여러분들 집 바로 옆에서 광물광산이 광물을 캐고 있는데도 쾌적하냐고. 두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아, 이뻐. 야, 아직도 미개하게 풍력발전소로 지금 전력을 담당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이 급수탑 좀 보시라죠. 여기다 물 담아놓고선 여기 빗물 다 들어가는 거야. 이 빗물 받아다가 여러분들 이거 물 떠다가 먹는 거지. 재밌어. 들어가죠. 지금 할인 중이라니까 구입하시면 좋겠죠. 자, 추천 즐겨찾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살짝만 눌러주시고요. 본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우리 똥물 안 써요.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우리 똥물 안 써요. 그냥 똥물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분명 똥물이 나오는 곳이지만 여과해서 쓴다고요. 양수장에서 여과기로.
요가기로 다 요가해서 쓰고 있어요. 요가기로 여기 다 요가 요가 펌프로 깔끔하게 깨끗한 물 마시는 겁니다. 네. 아름답다. 이 공장이 왜 나 이걸 도저히 모르겠네. 과학 기술을. 어 아니다 바뀌었나? 아닌데 왜 이거는 그냥 공장이 됐지? 이거는 고급 공장이 됐는데. 랜드마크도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근데 랜드마크 되게 비싸. 에펠탑 같은 거 지으면 뽀대 납니다, 진짜. 이런 거 생각해서 관광도시도 재밌어요. 관광도시는 이제 카지노까지 같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관광 아니면 그냥 관광도시만 해도 돼. 호텔 같은 거. 완전 커. 생캉테레트 문 이거. 야, 5만 원밖에 안 해. 야. 제일 큰 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보여줄까요? 월리스 타워. 완전 크죠? 예배도 있네? 아, 이런 교회 같은 게 있구나. 아, 교회 무료네? 아, 이걸 지어줘야겠구나. 아, 신앙이 있었네. 아, 절. 우리는 유교 사상에. 현대적 사원. 교회. 이슬람 절오빠, 절오빠로 하자. 절을 짓자. 철거하면 큰일 난다고? 아 진짜? 지어. 좋아. 현대적 사원. 우리는 이 유교 사원에서 다 같이 상강오륜을 공부하고 유교를 배웁시다. 공자님을 모시는 사당을 지었죠? 대도교 사원. 대도교 믿으세요. 11조 내세요. 사람들 많이 들어온다. 아니 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잠깐만 이거는 내가 지은 건 분명 종교 건물인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수상되면서 뭐 이렇게 여기 윽박지르고 있고 지금 난 지금 무엇을 지었는가. 네, 자, 큰일 났네 지금 이거. 타이비 종교인가? 자, 추천 버튼, 즐겨찾기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살짝만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게요. 아, 이건 도대체 모르겠네. 됐다. 바뀐다. 기술 수준이 올라가는구나, 점점. 그렇지. 올라간다.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프로세서 공장 지을 수 있습니다. 좀 있어요. 지을 수 있어! 프로세서 공장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떼돈을 버는 겁니다, 떼돈을 버는 거야. 아, 여기 좀 모자른다. 아, 저기 진짜 조금 모자르네. 아니 하여튼 몰라. 지어 짓고 봐 어떻게든 되겠지. 좋아. 플라스틱과 합금 사와야겠네. 아 이제 합금을 구매해 갖고 와야겠구나. 합금 갖고 와야 돼. 합금 저기. 야 우리 누가 합금 좀. 합금 누구야? 합금 누구야? 어디야? 보자. 내가 아까 이 근처에서 봤는데. 원더랜드. 아 이름은 거창하게 지었네. 원더랜드라고. 우리 합금 담당. 오우 많이 지어져 있네요. 이 도시는 쓰레기가 매우 부족한 도시군요. 쓰레기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어허. 도시가 아주 뭔가 되게 부산스러운데? 뭔가 많다. 나중에 커지면 좀 예뻐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복잡스럽네요. 프랑스 같이 해놨다, 그죠? 가운데다 에펠탑 같은 거 만들면 예쁘겠다. 흑자가 11,000원이네? 내 거 아니야, 이거? 우리는 부자입니다. 너무나 풍족해서 세금을 낮추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도시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동안 투자한 걸 보세요. 여긴 도시를 투자 안 하고 있어요. 이 도시는 죽은 도시란 거죠. 그야말로 이 세금만, 세금에 의지해서 사람이 산 사람들의 세금만 의지해가지고 사는 도시고, 이들의 직장은 다 우리 동네에 있는 거야. 우리 동네로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자, 여기 보세요. 이 도시의 문제점이 바로 보이는군요. 이 무직자 수. 지금 우리 도시는 무직자가 한 명도 없는 반면 이 도시는 무직자가 448명이나 있어요. 이것은 좀 엄청난 비율입니다. 총 도시의 숫자가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쇼핑객의 불만족도도 좀 볼까요? 쇼핑할 곳이 없는 거죠. 이곳에 와서는 살 게 없다는 거야. 뭔가 관광도시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불만에 가득 차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도시는 오래 못 갑니다. 네, 아, 시제통은 별로 없나요? 네. 어쨌든 이 도시의 미래는 암울하군요. 반면 우리 해피 대도시티의 경우는요. 아, 학급, 맞아. 학급 어딘가 있을 거야. 아, 학급 어딘가 있겠지. 맞아. 저기 아니고 저 옆에 산 쪽에 학급이 있었어. 저 산도시야. 학급 살아왔는데 딱. 반면 우리 도시는 겉으로 보기엔 적자는 많아 보이지만 모두 다 행복해져 있죠. 무직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좋은 일자리도 많고 생일층도 많이 늘어났네. 자, 불만족도 다소 있긴 하지만 도시 인구수에 비하면, 12만 명에 비하면 13만 명이죠. 별로 없는 거죠. 네. 적자 만원 괜찮습니다. 고통분담하면 돼요. 서민층에서 고통분담을 좀 해주시면, 자, 그 다음에 중산층에서도 살짝 해주시고, 네. 그럼 이제 인구수는 좀 줄어들지만, 아니야, 좀 내려. 됐다. 좋아. 아우, 이걸 여기까지 하자. 피곤하다. 아우, 이거는 도시가 늘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 죽겠어. 아우. 자,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죠?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심시티 파이버스인데 정말 재밌었네요. 네, 산쪽 도시 한번 마무리를 가보고, 여기에 이제 학금이 많이 있을 거야. 내일도 9시에 방송 시작해서 게임은 10시에 하겠죠? 네, 학금을 수입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수입해놔야지. 학금 저장고도 좀 해놔야 되나? 아, 진짜 이 도시는 너무 미안하다. 이 도시는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미안한 도시라서 여기 오면 마음이 아파서. 여기 학금 아직도 안 파고 있었네. 학금을 아직 안 파고 있어요. 지금 이 소중한 학금들을 왜 안 파고 있는 겁니까? 네. 자, 이건 욕하면서 하고 있을 거야. 여기 지금 뭐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네. 인구가 2,000명이었어요? 아, 그래? 아, 네, 미안해요. 저런 학금이 있을까봐 저런 땅을 줬는데. 학금 수입을 좀 합시다. 수입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이 밖에서 하면 돼요. 수입하면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도시를 저쪽 전기 부족이네. 제 전기 좀 사가세요. 이거 사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사갈 수 있거든. 아, 무역항에 학금 창고 만들고 수입하라고? 아, 오케이. 네. 여기다 학금 창고 하나 만들자. 학금 많이 수입해야 돼. 그거 다 우리 돈이니까. 아, 젠장. 학금은 못하는구나. 플라스틱 기지가 너무 많아. 빈 게 많아. 다 비어있는데. 학금 하나만 지어놓자. 네. 학금 수입. 와, 10개당 5만원이야 학금 완전 비싸. 아, 플라스틱 수출 금지예요? 네. 그럼 우리 돈 벌 거가 없는데 이제. 네, 했어요. 이래서 학금이 돈을 더 많이 버는구나. 아, 됐어. 일단 이건 나중에, 내일 생각합시다. 자,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좀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심시티5였습니다. 재밌었네요. 힘들어. 이거 하고 나면 기운이 쏙 빠져요.